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requirements.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먼저 70억 인구가 다 우리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고 상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통합하는 시스템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입니다.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 좀 이해가 좀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점 스토어도 그러니까 식당에서 내가 밥을 주문하는 것도 사실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상품이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Under the law of nations involved.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가 속한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마초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고 팔고 할수 있지만은 그걸 우리나라에서 주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규정 각국의 규정을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피어 투 피어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트랜잭션하고 똑같아요.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시나요? 그 구성입니다. 피어 투 피어예요. 중간자 없이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쿠팡이나 뭐 이마트나 뭐 11번가나 이런 중간자 없이 바로 거래가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매자는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는 없단 말이에요. No intermediary. 중간자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성이에요. 다음에 프로덕트 서치 엔진도 구성을 합니다. 이것도 인텔리전트하고 커스터마이즈드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의 치수가 180mm를 신는 남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 구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Purchasing history 있고 스타일이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구매하는 계절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서 제공을 합니다. 인텔리전트 서치예요. 요거는 뭐 대중화된 기술입니다. 어려운 기술은 없어요. 다음에 폴트 토러런스. 24시간 365일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은 다운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드 웹 디자인. 그죠? 모든 상품들은 하나의 표준화된 포맷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식당의 어떤 중국집의 짜장면이든 항공사의 비행기 탑승권이든 모든 상품은 동일한 양식, 동일한 포맷으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트와 딜리버리와 로지스틱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구매했을 때 혹은 판매했을 때그 배송 방안을 자동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선전시에서 생산하는 어떤 특정 제품을 제주도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선전시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루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품이 그냥 그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주도로 오는 다른 상품들과 묶여서 컨테이너에 실려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와서 어떻게 인천항에서 다시 어디로 가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 루트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다음에 퀄리티 어슈런스, 개런티, 크레딧 마찬가지. 모든 판매자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코드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품질 규격에 어긋나는 판매자가 주장하는 품질 수준이 아닌 제품은 시장 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마찬가지 어떤 세이프 가드라 그럴까요? 세이프 가드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코드로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 페이먼트 크로스 보더. 예를 들어서 좀 전에처럼 한국 제주도에서 중국 선전에 있는 상품을 구매했다. 그렇다더라도 어떤 환전 수수료라든가 혹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라든가 혹은 자금 이체 수수료라든가 이런 일체의 수수료가 없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것도 크죠? 보통 우리가 물건 사면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가 엄청 달라붙잖아요. 그런 거 없이 구성 그런 것이 없도록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ABC 뱅크 가능할 거죠. ABC뱅크. 우리가 지난주에 코딩했던 ABC 뱅크와 연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업데이팅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뱅크 밸런스 이즈 바이어 트랜잭션 모든 거래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당사자 판매자와 구매자의 재무제표 그리고 은행 잔고에 즉시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In real time. 그래서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수정되거나 혹은 위조되거나 변조될 수 없습니다.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요. 볼까요? 또 Updating webpages in real time. 웹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갱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 리얼타임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탑승권이 두 장이 남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났더니 결제가 안 돼요. 왜냐니까 결제하는 동안에 이미 두 장이 누군가에게 팔려나간 거죠. 나보다 먼저 결제 버튼을 누른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 내가 웹페이지에서 보는 모든 정보는 항상 리얼타임 정보입니다. 실시간 정보예요. All information always up to date and in real time.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나중에 코드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비딩과 디스카운트 메커니즘도 마찬가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놨는데 스시 초밥 같은 경우에는 막 만들었을 때의 가격, 1시간 뒤에의 가격, 그리고 2hour, 2시간 뒤에의 가격, 이게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디스카운트 메커니즘, 혹은 비딩 메커니즘.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호가, 높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이 팔릴 수 있는 비딩 메커니즘과 디스카운트 메커니즘을 모든 all products,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합니다. Applying. 예요? 또 어떤 상품만 이런 것이 뭐 특정 상품만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켓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요런 비딩과 디스카운트가 디폴트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요. 다음에 rule and order 해서 시장 질서 misconduct라고 그러는 misbehavior 시장 질서를 어긴 판매자나 구매자는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automatically라고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판매자 혹은 구매자의 아이덴티티로는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개입 없이 관리자가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by the system itself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taxation and tariff in real time 세금이죠. 그리고 관세 세금과 관세가 실시간으로 부과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클렉트 된단 말이에요. In real time 그러니까 burden and collected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과세되고 실시간으로 징수됩니다. 그래서 뭐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그 순간 바로 세금이 납부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다음 just in time 이거는 JIT라고 보통 표현해요. Zero inventory 해서 판매자 즉 생산자의 재고가 최소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또 제시합니다. 왜냐니까 재고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품의 생산 원가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판매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상품을 같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just in time을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방안 이것도 같이 제시합니다. 이번 코드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자동이죠. 자동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상품의 품질과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팔리는 상품들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Automatically죠. Automatically increase. Well sold product or vice versa. 혹은 그 반대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들은 자동적으로 수량 생산 수량을 늘리고 안 팔리는 상품들은 자동적으로 수량을 줄일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도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모니터링 프로덕션 프로세스 오브 프로덕트 인 리얼 타임 이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I
order a beach chair. 해외 해변가에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하나 주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비치 체어가 현재 생산자로가 몇 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제작 중인 상태에 있는 제공품이라고 그러죠. 그죠? 프로덕션 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제공품. 제공품이 몇 개가 있는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올해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경우 뭐 재고 몇 개 남았다 이런 거에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구매자에게 그런 정보를 표시하는데 우리 이 시스템은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중간자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현재 재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해서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될 때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할 겁니다. 코드가 완성되면 완성될 때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쯤이면은 동그라미가 다 될 거예요. 다 되고 나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에 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아마 2월 4일인가 될 거예요. 2월 4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스코드에서 진행을 하고 스크린 쉐어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띄워놓고 코드 한 줄 한 줄 같이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코딩 실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은 엘릭스 그리고 피닉스 웹 프레임워크 피닉스 라이브 뷰인데 전부 다 중급 3년차에 이미 강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좌들 참고하시면 됩니다.